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은 이유. 여러분들은 혹시 샤워를 하는 도중에 소변을 본 적이 있나요?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없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샤워 중 소변을 본 경험이 있을 거라 추측하는데요.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타인에게 본인이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피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샤워 중 소변을 보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.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? 1.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은 좋다? 남성분들의 경우 공중 목욕탕을 가거나 집에서 샤워를 할 때 샤워를 하는 도중에 소변을 본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은 여성의 경우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절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2. 여성들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? 해외의 근막 전문의인 로렌 룩스버그는 여성들이 샤워를 하는 도중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여성의 골반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골반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효과 때문에 자주 샤워 중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성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생긴다고 합니다. 3.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행동의 가장 큰 장점.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한 해외 유명 사이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일간 매일 샤워를 하면서 도중에 소변을 본 결과 휴지 한 롤을 덜 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. 또한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보는 행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물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에 대해 실제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. 과연 어떤 연구를 진행했을까요? 4. 영국 공영방송 BBC의 연구와 그 결과. BBC에서는 샤워 중 소변을 보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.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실제로 학생 1만 5천 명이 다니고 있는 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중 소변을 본다면 1년에 올림픽용 수영장을 26개나 가득 채울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.